정신줄을 놓고 있는 아이가 중사고에 함께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 시즌이어서. 표지를 그렇게 해봤고. 펴보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뭐 상태가 굉장히 메롱이네요. 지금 감기약 때문에 해롱해롱 걸리는 건 아니죠? 자, 해보자. 요거 12강의 첫 번째, 마지막, 지난번에 03까지 했잖아. 이제 03번. 03번. 편한, 필기는 편한 데다 하시면 되고, 지난번 4월 0이랑 썸머 해줄 테니까 썸머 해서 필기 하시고. 알겠죠? 예전에는 두 줄이야. 2단이 아니었지. 1단이었지. 근데 2단으로 이제 해봤지. 오케이. 가보자. 여기서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네가 successful은 뜻이 뭐죠? 성공적. 어? 성공적인, 성공하는 이런 뜻이죠.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 단어는 매우라는 뜻이죠. Very. 매우 추천합니다. Recommend. 뭘 추천하냐? Recommend 뒤에는 동명사가 와요. 그래서 ing가 온 거고 learning 뒤에는 투명사가 와요. 그래서 to be가 온 거예요. 매우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뭘 배워?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뭐 하라고요? 행복해지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to be happy 와 to be successful 요 사이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니?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 얘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행복해야지 성공하는 거에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전에 행복해지는 걸 먼저 배워야 된대. 얘는 가주어예요. 동사. 얘가 뭐죠? 진주어. 얘가 진주. 그러니까 배는 게 가능하다. 성공하는 게 가능하다. 뭐 없이? 먼저 배우는 것 없이. 행복해지는 걸 먼저 배우지 않고 성공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강력하게 그것에 반대하는 걸 추천한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성공하기 전에 행복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 이제 근본을 얘기를 해. 만약에 네가 불행해. 뭐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불행하면 unhappy하면 You ar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쉽다. 더 불행해지기 쉽다. 그러니까 unhappy했어. 그런 상태에서 성공을 했네. successful 했어. 그러면 이때는 happy로 바뀔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이게 happy가 아니고 저기 뭐라고 돼 있니? more unhappy인 거야. 더 행복하지 않아. 더 불행해. 근데 여기 앞에 비교급을 꾸면서 if을 했어. 훨씬 더 불행하게 된다는 왜? 예를 들면 근데 이거 연결, 여기서는 연결어.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 based on은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두 개 있어요. 요 목적어 1 and 예 그래서
오빠 첫 번째니까 목적어 이. 오빠 목적어 인데 목적어 1이 뭐야? 경험이죠. 단수죠. 그죠? 그러니까 대수수고 보즈가 아니고 대수수 경험. 경험인데 무슨 경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얘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된 내 경험. 예시 첫 번째는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이거야. 그리고 and 두 번째 목적어는 그거 경험. 어떤 경험? 다른 부유한 사람들인데 어떤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해 보면 누가 나는 have found 발견했다. 얘가 오용식분사 목적어. 그래서 얘가 목적법이 필요한거 요게 되게 중요해. 요게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 성격을 멀티플 이렇게 돼요. 멀티 어디서 볼게요? 멀티 멀티플라이 이렇게 되거든요? 얘 동사 곱하다야. 곱하기 할 때 멀티플라이 그거에 Y에 I를 바꾸고 ER을 붙여서 명사가 됐어. 그래서 배가 시키는 것 두 배가 되게 한다, 세 배가 되게 한다. 두 배가 되게 하는 것, 두 배가 되게 하는 것, 세 배가 되게 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래서 그 전에 성공하기 전에 어데 피해. 그러면 성공을 하면 이게 배가 된다. 뒤집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가 두 배, 세 배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거에 대한 더 정확한 예시를 줘. 구체적으로 성격을 배가시키는 것, 성격 배가시키는 것. 내가 원래 해피해피한 성격인데 돈이 많아. 성공했어. 그럼 더 해피해피한데 내가 불행 우울 이러는데 성공했어. 그럼 더 우울하다. 응? 뭐라노? 아 근데 얘는 그렇대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근데 나는 처음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왜지? 그럴 것 같은데? 이랬는데 맨 마지막에 이유를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 볼까? 만약에 네가 크루어래. 정이 없어. 언카인드. 불친절해.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게 좋아요. 동명사죠. 부유해지는 것은 만든다. 이게 사용동사야. 그래서 얘가 목적어. 이렇게 가 목적어고 얘가 비교급을 꾸며주는 거. 부유해지기 전에 크루얼하고 언카인드 했어. 그런 다음에 부유해졌네. 돈이 많아졌네. 그러니까 훨씬 더 크루얼하고 언카인드해진대. 왜냐면 이건 뭐야? 네가 없어. 뭐가 생존과 관련된 이유가 없어. 돈이 많잖아. 그럼 내가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어?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막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잖아. To be nice. 얘는 누구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anymore. 더 이상 생존과 관련된 나이스하게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더 싸가지 없어지고 무례해지고 불친절해지겠지. 그럼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야? 해피. 해피해져야 돼. 만약에 대신에 요번에는 얘는 쿨얼 언카인드라 했잖아. 얘랑 반대되는 거죠. 네가 친절하고 관대해. 그러면 뭐 부유해지는 것은 만들 것이다. 너를 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다. 그러면 더 그렇다는 건 어떻다는 거야? 더 친절하고 관대해지게 만드는 거지. 맞죠? 원래는 성격이 되게 친절하고 마음이 넓었는데 그래 내가 마음은 우리 중창고 애들 너무 예뻐하니까 시험 끝나고 명예 진상하지 같이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능력이 안 되니까 다 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갑자기 복권 당첨됐어. 어? 그럼 어떡하겠니? 다 쏴. 다 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더 그럴 가능성이 먹을 수 있다. 그죠? 그렇다. 어. 왜냐면 부가 제공하니까 더 많은 기회들 그렇게 할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친절하고 관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 더 많이 제공하니까 이게 이해되죠? 왜 이런지. 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성공하기 전에 행복해지는 방법을 그게 얘가 봤더니 방법을 봤더니 부가 뭐였다는 거야? A personality multiplier였다. 성격이 원래 더러워? 그러면 돈이 많으면 더 더러워져. 어? 성격이 아주 착해? 그럼 돈이 많으면 더 착해져. 성격을 배가시키는 거 이라는 거랑 합니다. 필기해볼까요? 뭐 몇 개 없잖아. 중요한 거 뭐 좀 이렇게 필기해보시고
열심히 이거 한다. 너의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사용동사니까 너의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첫 번째는 어법은 내가 무조건이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personal 가능한 개인적인, 네가 발표하는 건 개인적인 것이 되게끔 노력해라. 그리고 avoid 피해라. avoid 뒤에는 꼭 동명사가 와요. 그죠? speaking 말하는 걸 피해라. 어디에서? 공간에서. 뭐보다?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공간에서 말하는 걸 피해라. 근데 이게 주제문이거든? 그래서 얘는 주제가 뭐냐면 작은 공간에서 스피킹을 하라는 거야. 작은 공간에서 스피킹을 하는 거에 장점이 있어. 그러면 네가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작으면 네 연설에 더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장점이 뭔지 뭐라고 얘기를 했나 보자. 더 작은 방들을 만든다. 더 뭘 만들어? 이것을. 그래서 첫 번째는 얘예요. 이, 근데 이 단어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핵심어니까. 맞죠? 제가 뭐냐? 장점 1번은 integrate야. 친숙함이라는 뜻이에요. 편안한. 그러면 얘가 비슷하게 바꿀 수 있는 특정 단어가 생각나죠? 편안한, 친숙한, 어? 그렇지. familiar도 되고, comfortable도 되겠지. 그지? 그리고 뒤에는 at most fear은 분위기야. 그러면 mood 되죠? 어. 그럼 첫 번째 장점은 작은 공간에서 가면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높인다. 에너지와 감정을, 뭐에? 관중의 에너지와 감정을 끌어올려준. 친숙한 편안한 느낌. 어? 너무 커가지고 막, 너무 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어. 너무 커서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 수 있거든? 그게 아니고, 아늑하고, 어? 코지도 되겠다, 코지. 컴포터블, 코지. 자,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동명사죠? 어디까지 주어 역할? 작은 공간에서 연설하는 것은 허락해줘. 네가 alone은 목적 보호자리에 충성사 쓰죠. 그럼 공간이 작으니까, 좁으니까 어때? 아이콘택을 많이, 일단 아이콘택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뭘 하게 돼? 아이콘택을 누구랑? 청중. 그렇지. 근데 이 아이콘택은 뭐냐? 본격. 얘가 뭐라고? 중요한 개인적인 터치다. 두 번째. 아이콘택이 가능하다. 맞죠? 장점. 그리고 만약에 25명이 기대가 되네요. 참석하기로. 그러면 이렇게 돼. 원래는 expect 목적어 투구정사. 이렇게 되는 건데 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동사가 수동태로 BPP가 되니까 누가 나와? 얘가 남죠? 얘가 여기 나오니까 투구정사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이 부분이에요. 주어, BPP, 투구정사. 그지? 얘는 능동태, 밑에는 수동태. 그래서 25명이 예상되어져 참석하는 게
어디에? 너의 발표에 25명이 예를 들어 만약에 온다고 하면 Find 찾아라 동사원이요. 뭘? 공간을. 어떤 공간? 캐퍼서티가 능력이란 뜻도 있고요. 수용 가능 공간. 용량. 쉽게요. 용량. 그죠? 30명. 맥스가 30명인 공간을 찾으라. 자, 예를 들었어. 예를 들었어. 25명이 관객으로 올 거야. 그러면 맥스 얼마? 30명. 공간에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거야. 뭐 대신에? 100명 대신에. 큰 공간이 장땡이 아니다, 이거. 얘는 작은 공간에서 하는 게 네가 연설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A crowded room. 붐비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30명, 맥스 30명이 앉을 수 있는데 25명이 왔어. 엄마 막 바로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더 인상적이다. 3번. 더 기억되기 쉽다. 어우, 거기 사람 되게 많았었잖아. 이게 맞나 봐. 아주 방방을 했어. 더 인상적이야. 뭐보다? 비어있는 홀보. 그리고 사람들은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 Be inclined to 동사 원형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 동사원형.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얘는 똑같아서 be likely to 동사원형. 얘도 되겠다잉. 뭐 하기 쉽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니?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뭐? 꽉 찬 공간, 꽉 찬 집을. 뭐라기보다는? 비어있는 자석보다는, 그럼 연설은 사실은 한번 하고 땡이 아니라 기억이 오래 남아야 되잖아. 근데 빠글빠글빠글 하니까, 기억이 남는다는 거야. 텅 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장점이 세 가지 정리해볼게요. 정리하면, 작은 공간에서 연설을 해라! 이 주제고요. 장점은 첫 번째.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관중과 아이 컨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중이 더 잘 기억한다. 오케이.
그들의 작품을. 어떻게 더? Upside down. ADM이야. 어떻게 된다고? 거꾸로. 왜 거꾸로 높이지? 부사로 쓰인 거죠? 부사적 용법으로. 그것은 얘야. At work. 단순히 왜서 받았죠?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투부 정사 1번 end deal. 투부 정사 2번 노출시키기 위해. 뭘 노출시키냐? 지역을. 어떤 지역? 관계, 얘는 관계 부사고. 바로 열고 전체적 플러스 관계되면서 똑같죠? 어떤 거냐? 작품이 개선된. 요거를 좀 고치면 좋아지겠는데? 그런 부분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작품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Upside down. 뒤집는다. 이유는 새로운 방식으로 보려고 관점을 찾아내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1번 보려고 view it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보려고. 2번은 expose the area where the work could be improved가 단점을 찾아내려고랑 같은 말이잖아. 그치? 개선될 곳을 노출시키려고. 와. 맞아요? 단점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find. 단점이 영어로 뭐예요? 어? 괜찮다. draw back. close. 그죠? 요 두 가지를 하려고 예술가들이 뒤집는다요, 자기 작품을. 그래서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 동명사죠? 그래서 단수 동사. 허락해준다. 그렇게 하는 건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냐? 이 그들은 얘야. 예술가들. 예술가들이 보게끔 해준다. 뭐를, 단점과 다른 디테일들을, 봐봐. 쉽게 관과한 디테일. 이렇게 되죠. 관과했다는 건 못 보고 넘어간다. 단점들과 다른 쉽게 넘어가 버린 세부사항들. 어떤? They couldn't see. 그들이 볼 수 없었던. 뭐 한 후에? 너무나 오랫동안 똑바로, 얘는 right side니까, 똑바른 방향으로 예술 작품을 계속 봤어. 이런 방향으로 봤어. 그러면 안 보였던 게 뒤집으면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볼 수 없었던 단점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안 좋네? 이거 왜 내가 모르고 넘어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똑같은 게 너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다. 뭘 포함해서? 문제들, 생각들, 일. 또 맨날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얘를 뒤집어보면, 즉 관점을 뒤집으면, 생각을 뒤집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고 단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시험이 끝났으면, 중간고사 끝났으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너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죠? 이건 이해는 되지만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 왜? 또 기말고사가 있잖아. 그죠? 준비를 해야죠. 정신 차려야죠. 귀를 열어야죠. 설명해주잖아. 봐봐. 나 그 얘기 많이 들어. 닥스 훈트 알아, 닥스. 나보고 닥스 훈트래. 귀를 열어. 자, 그 다음에. 너는 본다. 그것들을 이렇게 똑바로 보자. 자, 요거. So. 동그라미, 됐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소대 살이 부사 들어가야 돼요. 오래 너무 오래 봐가지고 너는 볼 수 없어.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는 못 본다 이거야. 너무 오랫동안 그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by ing by ing 어머 한국어 못 썼어. 전치사니까 얘는 동명사냐? 플랩은 뒤집는 걸 플랩이라고 뒤집음으로써 뭘 뒤집는 거? 너의 관점을 업사이드 다운 마찬가지 예술 작품 예술가들이 관점을 뒤집듯이 뒤집듯이 너가 너의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하면 업사이드 다운 하면 너는 노출시키죠? 너 자신을 새로운 방식에 뭐 하는 새로운 방식? 똑같은 계속하던 일을 하는 보는 새로운 방식 그죠?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 예술가들이 작품을 뒤집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얘는 이렇게 하듯이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너도 너의 관점을 뒤집어 보면 새로운 방식이 보일 거고 네가 못 봤던, 관과했던 단점이 보일 거다. 보이면 개선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있는지 자체 존재를 모르면 개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해. 만약에 네가 바꿀 수 있다면 너의 관점 뭐 함으로써 by 두 개 있어 by ing ing 그죠? 너의 머리를 두고 앉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물고 나무 물고 나무 함으로써 뒤집는 거잖아. 그리고 flap something 뭔가를 어떻게 뒤집어 물어. 이 뭔가가 뭐냐? You are looking at upside down. 뭔가를. 네가 보고 있는 걸 뒤집어서 확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너는 뭐라거나 욕을 알아챌 거야. 뭐 네가 절대로 디드 하지 않았던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법 요거예요. 요 디드가 뭐냐? 얘를 대시해서 쓴 대동사. 얘가 지금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를 썼고 예전이니까 즉 과거의 과거 얘기해. 과거에 너는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did를 쓰는 거야. 대동사.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 내가 단어암기를 기본인데 그걸 놓치고 있었네. 너무 힘들다고 안 하고 있었네. 하기 싫다고 많은 걸 닫아버렸네. 길을 닫고 있었는데 열어야 되는 단어 있었네. 어? 뭐로써? 결과로써. 뭐? 수정된 관점의 결과로써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어법은 저거 대동사 디드 동명사 주어는 단수치고 자 마저 필기 해보세요.